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유다의 다섯 왕에 대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유다 왕은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은 요아스가 아기였을 때 아하시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과연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하시야 왕이 죽고 유다 왕국의 왕은 누가 되었을까요? 요아스는 아기였기 때문에 왕이 될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가족인 왕족을 모두 죽였어요. 아기였던 요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부앗이 아기 요아스를 몰래 데리고 도망쳤어요. 요아스는 고모 때문에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 여호아다가 요아스를 성전 깊숙한 곳에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요아스는 여호아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에게 아주 큰일이 일어나요. 제사장 여호아다는 더 이상 아달랴 왕비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였던 요아스를 유다 왕국의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아달랴가 이 사실을 알고 쫓아왔지만 아달랴를 따르는 신하는 없었고 오히려 아달랴는 사람들에 의해 잡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아달랴도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은 거죠.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매우 오래됐고 여기저기 허물어진 것을 보고 제사장 여호와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튼튼하게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요아스는 성전 공사를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상신도 모두 없애고 우상신을 섬기었던 제사장도 잡으라고 명령했어요. 이처럼 젊은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와다가 나이가 들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랐고 자신이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용기 있게 이렇게 전했어요. 너 요아스 왕아,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와 유다 왕국을 버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아스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요아스는 제사장 스가랴를 미워했고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심판하기 위해 아람 군대를 유다와 요아스 왕에게 보냈어요. 아람 군대가 무서웠던 요아스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보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요아스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크게 다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였어요. 친구들, 우리는 계속 유다 왕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 여호사밧 왕에 대해 배울 때도 여호사밧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도 없앤 왕이었어요. 요아스도 여호사밧 왕처럼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친구들,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요아스는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와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여호와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놀랍고 크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만나는 사람을 더 칭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요. 샬롬.